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한 7년 정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이 습관처럼 몸에 배이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딱 보면서 뭐 치수를 생각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코디가 잘 어울리겠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요리를 하는 요리사의 경우에 시장에 갔을 때 이 배추로는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겠다, 이 생선으로는 또 무슨 요리를 만들면 좋겠다 등등, 직업으로서 7년 정도 열심히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습관 정도는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읽어드릴 이 소설의 주인공인 정희 씨가 좀 그런 직업적인 습관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조선희 작가의 경리 7년이란 단편 소설인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정희 씨는 경리로서 이제 7년 차인 직장인입니다. 정희 씨에게도 앞서 얘기한 듯한 그런 습관들이 좀 보입니다. 경리 7년이면 어떤 습관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정희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희 작가의 경리 7년입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경리 7년 조선희. 오전 9시의 햇빛 속에 서 있는 도시는 금전 출납장처럼 모든 게 투명하다. 출판사 경리 7년 경력의 정희는 큰 길로 나와 종점에서 버스를 탄다. 주말을 빼고 지난 7년간 이 시간에 이 버스 종점을 통과하지 않은 건 손에 꼽을 만한 사건이었다. 버스 노선이 바뀌느라 한 달쯤, 얼굴에 두드러기 때문에 이틀간. 이 시간에 이곳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 역시 노선 버스만큼 성실하고 서울의 찬가처럼 건전한 직장인들일 것이다. 운전석 뒷자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속설을 믿는 걸까? 늘 운전석 뒷자리를 고집하는 여자. 수입의 절반쯤은 몸에 걸치고 다닐 게 틀림없는 저 여자도 사나흘에 한 번씩은 만나는 고정 멤버다. 갈색 점퍼 하나로 봄 한철을 졸업한 중년의 남자와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정희는 거의 어디 결혼식 가세요? 정장을 다 입으셨네요? 라고 말할 뻔했다. 그 밖에 낯선 등장인물 두 명. 정희는 버스 카드를 기계에 읽히는 동안 간단히 승객 점고를 끝내고 자신의 지정석으로 걸음을 옮긴다. 자리에 앉은 정희는 버스가 속이 비어 유난히 텅텅거리며 굴러간다고 느낀다. 손님이 점점 줄고 있어 노선이 안 좋은 탓인가? 다들 지하철로 가버린 걸까? 아무리 그래도 출근 시간에 승객이 고작 5명. 좀 심각하군. 어디 보자. 종점에서 종점까지 승객이 이렇게 5명이 5번쯤 물갈이한다 쳐도 25명. 25명이 운임 800원씩이니까 2만원. 편도에 1시간 걸린다 할 때 왕복 2시간에 4만원으로 잡고, 기사 한 사람이 하루에 빽빽하게 5번 왕복 운행한다고 해도 20만원인데 이 큰 버스가 하루 기름값 10만원은 잡아먹는다 치면 기사 월급하고 감가상각비하고 회사 경상비 지출하고 계산이 안 나오네. 버스를 내리면서 정희는 혹시 오산이 없었나 싶어 계산을 한번 복기해본다. 찬찬히 검산만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경리 7년에 이 정도야 노는 입에 껌씹귀라고 생각하며 정희는 회사 출입문으로 들어선다. 아침 회의는 금세 끝났다. 회사 전체 회의라 봤자 사장과 영업부장, 편집 담당, 그리고 경리사원인 정희, 이렇게 넷이다. 그나마 편집은 불참했다.
어젯밤에 또 과음을 했는지 아직 출근하지 않고 있다. 영업처럼 접대비 영수증 처리해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맨날 퍼마시고 다니는지 모른다. 월급여는 내 손으로 명세서를 찍으니 내가 빤히 다 아는데. 정희는 금전 출납부를 편다. 일단 공책에 정리한 뒤 PC에 옮겨 쓰는 게 정희의 습관이다. 영업부장이 어제치 서적 출고 전표들과 서점과 총판에서 수금한 어음들을 책상 위에 부려놓고 간다. 정희는 전표와 어음을 책상 한편에 가지런히 쌓아놓고 금전 출납부에 하나씩 기입한다. 금전 출납부 기입을 마친 뒤 장부에 대차 도조표를 작성한다. 대변의 항목들을 암산으로 합계한다. 45만 6,790원. 차변의 항목들을 합산해본다. 정확히 45만 6,790원. 전자계산기로 검산해보지만 역시 틀림없다. 정확히 아귀가 들어맞는 계산을 막 끝냈을 때의 이 기분. 이게 사람 사는 맛 아닐까? 하고 정희는 생각한다. 매일 반복되는 절차지만 이 대목에서 정희는 늘 딩동댕 하는 낭낭한 실로폰 소리를 듣는다. 노래자랑에서 노래 한 곡이 성공리에 끝났음을 알리는 바로 그 소리. 아마 콧노래까지 흘러나왔던 모양이다. 정희씨 난리 났어. 오늘은 심수봉이네. 사랑밖에 난 몰라. 좋지. 좋아. 언제 왔는지 편집 담당 이태기 목소리에 정희는 책상에 파묻고 있던 고개를 든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잘못해놓고 딴청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정희는 공연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방 속을 뒤적인다. 핸드폰에 두 차례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떠있다. 주인이 장부에 콜을 받고 있는 동안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속절없이 울고 있었던 모양이다. 발신자 번호를 보니 집이다. 엄마가 별 급할 것도 없는 용건으로 전화했을 테지. 여상 졸업하고 첫 직장인데 여기서 벌써 7년이다. 사장과 편집 담당 이태기는 가끔 좋았던 예 시절 얘기를 하고 난다. 이른바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인데 초창기엔 책도 잘 팔렸고 직원이 10명 넘은 적도 있었다 한다. 처음 이 출판사에 왔을 때 생각하니 쿡 웃음이 난다. 이름이 좋아 출판사지 돈 관리는 완전 구멍가게였다. 사장은 대학노트 한 권에다 수입과 지출 정도만 구분해서 숫자들을 복잡하게 적었는데 그게 출판사 회계장부라는 것이었다. 정희는 여상 때 부기 시간에 배운 것을 10분 활용해서 정식으로 기업용 회계장부를 만들었다. 정희가 입사 첫해 연말에 이른바 결산보고서라는 걸 사장 책상 위에 갖다 놨을 때 사장 얼굴엔 감동의 물결이 파도쳤다. 훌륭한 경리에 관한 입소문도 출판사 건너 건너 퍼지게 마련이다. 큰 출판사로 간 예전의 영업부장이 월급 많이 줄 테니 오라고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정희는 뜨악할 뿐이었다. 아무리 대저택을 준다고 해도 개구리가 연못을 떠날 수 없는 일. 이 출판사는 사장님 것이지만 정희 것이기도 하다. 회사 살림으로 말하자면 정희가 기업체 꼴을 갖춰서 오늘날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던가. 사장과 정희 사이에 지금과 같은 공동 운명체적 동지 의식이 다져진 건 IMF를 함께 치르면서였다. 기업체를 운영한다는 건 어음 가지고 공깃돌 놀이 하는 것과 같다. 공중으로 던져 올린 공깃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받아내지 않으면 죽는다. IMF 때 사장은 하루 종일 전화통 붙들고 돈 꾸는 게 일이었다. 어느 날 사장은 출판사 등록을 버릴 수는 없으니 당분간 자기 혼자 일하겠다고 했다. 영업사원과 편집 담당이 책상 정리를 하는 동안 정희는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남으면 안 될까요? 교통비하고 점심 식대 정도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제가 매일 버스 한 번, 지하철 한 번 타고 오는데 1,500원이니까 왕복 3,000원. 한 달에 넉넉 잡아 10만 원이지요.
점심식대가 하루 5천원 잡고 25일에 12만 5천원이지요. 합해서 월급 30만원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보험 같은 복리후생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워낙 불경기니까요. 사장과 정희 둘이 2년 동안 출판사를 꾸리면서 책을 3권 냈다. 정희가 사장을 도와 서점과 총판으로 직접 영업을 뛰기도 했다. 돈이 다시 돌자 옛날 직원들을 불러들였다. 그 사이에 영업사원은 벌써 취직해서 딴 사람을 구해야 했다. 편집 담당 이태기는 집에서 퇴직금 까먹으면서 탱자탱자 놀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태기는 몰골이 난수표처럼 무질서하다. 회사에 출근한 게 아니라 방금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사람 같다. 머리는 부석부석하고 두 눈은 꾹 자면 알코올 찌꺼기가 뚝뚝 떨어질 것 같다. 이태기는 칫솔을 입에 물고 화장실로 간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사장이 대답을 자청한다. 어제 집에 못 들어갔대. 이태기가 늦게 나오면 사장은 이태기가 해야 할 교정 편집 일을 자기가 끌어다 한다. 그러면서 이태기 지각에 대한 변호까지 떠맡는다. 편집자는 필자들하고 사귀어놔야 하니까 술 마시는 것도 일이지. 정희의 머릿속엔 구름 위에서 신선들이 옆구리에 호리병 꿰고 장기를 두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태기도 필자들과 술 마시면서 밤새워 학문과 예술과 인생에 대한 고상한 토론을 하겠지. 모두 박사들이니까. 정인의 출판사에서 내는 책의 저자들은 다 박사다. 박사들만 쓴다. 정인은 책이 나오면 꼭 한 권씩 집에 가져다가 책장에 나란히 꽂아놓는다. 가끔 한 번씩은 읽어보겠다고 용을 쓰기도 한다. 가장 길게 읽은 기록은 15쪽. 작년에 나온 문학에서의 여성적 상상력이었다. 이번의 신간 신자유주의 경제의 진단과 전망은 저녁 8시 30분 TV 1일 연속극도 물리고 방에 틀어박혀 읽기 시작했는데 자정쯤 눈알이 튀어나올 듯하고 두통이 심해져 책장을 덮어버렸다. 이 책은 결과적으로 5쪽도 채 못 읽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읽기도 힘든데 그 어렵고 복잡한 책을 어떻게 쓰지? 그것이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사람 머리라는 것도 네 식구 들어앉으면 꽉 차는 단칸방이 있는가 하면 63빌딩도 있고 그렇게 천차만별인 것 같다. 여성적 상상력이나 신자유주의 경제, 그런 것들은 정의에겐 한 번도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1억 또는 100억 또는 조의 세계다. 사장과 이태기가 기획에 대해 얘기할 때도 그렇다. 말 자체가 외국어처럼 일단 히어링이 잘 안 된다. 다만 서당께 3년의 풍어를 읊는다는 말처럼 언젠가는 귀가 뚫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취직한 친구들이 정희보다 월급은 많이 받지만 정희는 하나도 부럽지 않다. 정희는 그래도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이태기는 양치에다 세수하고 머리까지 감았는지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다. 책상 앞에 앉은 이태기가 수건 양쪽 끝을 잡고 머리를 타닥 하고 털어내니 책상을 맞대고 앉은 정희 얼굴에 물방울 파편이 튄다. 정희는 물방울이 튀어 글씨가 번질까봐 얼른 장부를 닫는다.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나서자 이태기는 회사 뒷골목 해장국집으로 가자고 한다. 이태기가 입을 열자 곰삭은 술 냄새가 으르니 퍼진다. 영업부장이 또 해장국이야? 아예 창자가 다 풀어질 판이군 하고 투덜거리자 사장이 길 건너 두부집이 생겼는데 가보자고 한다. 주저하는 이태기를 두고 영업부장은 벌써 길을 건너고 있다. 식당에 자리 잡자 영업부장이 딱하다는 표정으로 이태기에게 말을 붙인다. 이 형은 장가 안 가요? 뭐 글쎄 여자가 있어야지. 모르긴 몰라도
이태기는 장가갈 자금을 한 푼도 저축 안 해두고 있을 게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유흥비로 지출할 테고 무엇보다 저축하고 어쩌고 하는 돈 감각도 없다. 언젠가 정의가 어쩌나 보려고 이태기의 월급을 슬쩍 10만 원 내려서 지급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음 달에는 다시 10만 원을 얹어서 지급했다. 역시 무반응이었다. IMF 때 사장과 함께 그의 자취방을 찾아갔던 기억이 난다. 정희는 그런 방은 처음 보았다. 방 안에 필수적인 비품이 없으니 이불이든 옷이든 책이든 모든 게 방바닥에 내려와 앉아 있었다. 정희는 이태기의 집안 살림을 격리 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비품도 구입하고 매달 월급 받으면 예산을 짜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지출을 하고 소득의 30%는 저축을 하고 식생활에 대한 지출을 늘려 아침 식사를 반드시 챙겨 먹도록 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교육보험도 들고 두부 버섯 전골을 시켰더니 커다란 양푼만 한 냄비에 푸짐하게 차려내온다. 10평쯤 될까 싶은 공간에 식탁들을 비좁게 배치해 놓았는데 벌써 소문이 났는지 자리가 비긴 무섭게 바로 채워진다. 은퇴 공무원의 분위기를 풍기는 아저씨가 와이셔츠 넥타이의 경건한 복장으로 음식을 나르고 있고 주방엔 그 아내와 딸쯤 돼 보이는 두 여자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가족 경영이라 인건비 남기는 장사인데 그보다는 훨씬 더 벌겠다 싶다. 한가진 동네라 이 정도 점포 임대료가 월세 개념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쯤 된다 치고 음식 재료비가 그게 좀 복잡한데 두부나 버섯 같은 게 비싼 재료는 아닌데다 도매시장에서 한꺼번에 떼온다 치면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잖아도 복잡한 시장통에 접어들면서 제품 원가 계산이 한창 까다로워지는 중인데 주위의 방해 전파가 자꾸 정의의 계산 삼매경을 비집고 들어온다. 뻔해. 정의 씨는 지금 또 이 식당 손익 계산서 뽑고 있는 거야. 하이고야. 밥은 거의 손도 안 대고 작업에 들어갔네. 동네 식당들 다 대체도 조표 만들어주고 나서 그동안 일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다가 식당 하나 새로 생기니까 경사 났다 이거겠지. 아주 푹 빠져서 우리가 뭐라고 떠들어도 몰라. 왜 전에 강촌에 놀러 갔을 때는 민박집 연간 매출을 뽑았잖아. 미스 북이라는 별명이 아무한테나 붙겠냐고. 지금 막 시궁창에 허리까지 빠지는 중인데 역시 정의를 건져주는 건 사장이다. 정의가 여상 다닐 때 암산왕이었거든. 여하튼 우리 회사가 다른 건 몰라도 격리 하나는 확실해. 고개를 숙인 정의의 입꼬리가 눈에 뜨일락 말락 찢어진다. 혼자 계산하면 괜찮은데 다짜고짜 막 묻고 오버하니까 문제지요. 지난번 그 인쇄소 미쓰리 결혼식 피로연에서 우리 일행이 개망신 당했었잖아. 나원 참. 미쓰김이 신부한테 이 음식이 두 당 얼마짜리인가 묻는데 그 정도 되면 조금 심한 거지. 신부가 당황해가지고 미쓰김은 자기가 실수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짐짓 모른 척했던 정희는 영업부장의 말 끝에 언급결에 대꾸하고 만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뜻밖의 반응에 사장과 영업부장이 무안했던지 잠시 말을 놓치는 사이 이태기가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면서 느긋하게 논평을 들어놓는다. 좌우지간 김정희 씨는 자본주의 화신이라니까. 자본주의적인,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시스템화한 인간이라고 할까? 아니, 인간화한 시스템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신세대고 어떻게 보면 또 구시대적이고 일종의 연구 대상이야. 하기야 그런 사람도 필요하긴 하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정희 씨는 나중에 시집 가면 알뜰하게 잘 살 거야. 웃을 일인지 울 일인지 얼핏 분간이 가지 않아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책상 위의 전화가 울린다. 엄마다. 그러고 보니 엄마에게 전화하는 걸 깜빡 잊었다. 핸드폰이 거듭 불통이라 회사 전화로 채널을 바꾸기로 한 모양이다. 엄마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징징 울기부터 한다. 무슨 일이야? 엄마, 무슨 일인데? 엄마는 그러고도 한참을 더 울다가 울렁대는 목소리로 말한다. 글쎄, 청호, 걔가 죽었단다. 오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사고가 났대. 택시가 와서 받았다는데 끄뚱이로 어렵사리 얻은 외아들인데 언니는 이제 어째 사노? 웬 흉사가 쌍으로 닥친다냐. 시동생 죽은 게 작년 여름인데 내일 굿하고 모레가 장례라는데 너 내일 나하고 굿하는데 같이 가자. 정희도 얼떨떨하다. 이종 사촌 동생 청호는 이제 고작 고등학교 2학년이다. 성격도 밝고 부침성이 있어서 정의가는 아이인데 걔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치만 어떻게 가 평일인데 출판사 나와야지. 정의는 턱을 고인 채 청호의 해사한 얼굴을 잠시 떠올려 본다. 세 누나들이 소리소문 없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또는 취직을 하는 동안 청호는 개근상을 받았거나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다거나 축구부에 들었거나 타 학교 축구팀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이겼다거나 그 모든 동정들이 일가 친척들 사이에 전화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한 해에 책 두세 권 내고 연매출이 1억 되거나 말거나인 출판사이다 보니 격리 업무라는 것도 오전나절이면 손 털고 남는다. 오후엔 책상에 엎드려 잔데도 뭘 할 사람 없다. 하지만 정희는 한 번도 낮잠을 잔 적 없다. 오후의 행로를 고민하던 정희의 머리에 일거리 하나가 떠오른다.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 노란 고무줄로 묶어놓은 영업부장의 접대비 영수증 꾸러미를 꺼낸다. 고무줄을 풀고 영수증을 하나하나 책상 위에 늘어놓는다. 30장쯤 되는 영수증의 절반을 늘어놓으니 책상 위가 빈틈없이 꽉 찬다. 이런 간이 영수증 말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갖고 와라. 간이 영수증은 그냥 종이 쪼가리나 마찬가지다. 정산해주기 곤란하다. 그렇게 몇 번이나 일렀는데도 어느 동네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번번이 간이 영수증을 들이민다. 간이 영수증 몇 장씩 받을 때마다 정희는 신경성 위염으로 신트림이 올라온다. 정희는 불타는 적개심으로 영수증들을 노려본다. 이태기가 간밤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오후의 졸음기를 이기려고 한 번쯤 실없는 농담을 건네도 사장이 우리 단체로 커피나 한 잔 뽑아다 먹을까? 라고 넌지시 정희를 향해 메시지를 날리다 몸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도 정희는 오불관원 꼼짝없이 한 시간 반 동안 책상 위에 영수증들의 코를 박고 있다. 지금 처리 중 사인을 띄워놓고 과묵하게 그 모든 복잡한 기계적 작업을 수행하는 365일 현금 지급기와 같은 삼엄한 고독이 감돈다. 초여름의 나른한 오후에 박사인 필자 한 사람이 출판사를 방문해 사장 및 이태기와 함께 두 시간에 걸쳐 야한 농담도 섞어가면서 킥킥대고 떠들다 돌아갈 때까지도 정희의 태도엔 미동도 없다. 이윽고 정희가 작업을 마친 듯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서 히야 하고 탄식인지 탄성인지 모를 소리를 뱉어낸다. 정희는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든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이걸 영업부장에게 가져가서 따질까? 어림없어. 원래 말이 따발총처럼 빨라서 말싸움 하기로 하면 나는 국물도 없지. 내가 말을 꺼내기 무섭게 자기가 되레 고함치고 나올 테니 나는 첫 문장도 못 마칠 거야. 사장님한테 고해 바칠까? 사무실이 좁아서 영업부장도 다 들을 텐데. 1층 커피숍으로 내려오시라고 할까? 그건
아무래도 좀 치사한 것 같다. 정희는 A4 용지 한 장을 책상에 올려놓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영업부장님께 간이 영수증은 앞으로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이달 것도 지금까지 15일간의 영수증 합계 59만 7천 원 중 33만 원만 정산하고 26만 7천 원은 지급할 수 없겠습니다. 접대비 영수증 상당수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임. 예를 들어 6월 3일 점심식대 영수증이 산동반점과 무교 면옥 두 가지임. 접대비 청구서를 보면 산동반점에서 인쇄소 사람들 점심 사줬다는 것도 있고 무교 면옥에서 태평서점 직원들 회식시켜줬다는 것도 있음. 어떻게 같은 날 점심때 두 군데서 식사를 할 수 있지요? 또 5월 1일에 영수증 34개 중에서 12개가 산동반점 것인데 필체를 대조해본 결과 몇 개는 영업부장님 글씨였음. 그동안 모른 척했지만 근래 들어 부쩍 심해졌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 된다는 얘기고 이런 속도로 앞으로 매년 두 배씩 늘어난다고 할 경우 내년엔 1200만 원, 그 다음은 2400만 원, 그 다음은 4800만 원, 그 다음엔 9600만 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 5년 동안만 잡아도 1억 8600만 원. 우리 회사 연매출보다 커짐. 이런 사태를 더는 방관할 수 없음. 나도 격리 7년인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반복될 시에는 사장님께 말씀드릴 터이니 그리 알도록. 쓰다 보니 점점 흥분해서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정희는 부르르 치를 떤다. 몇 번이나 눈치 주고 했는데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부를 때도 꼬박꼬박 미스김이고 나이는 나보다 두 살 많아도 입사는 어디까지나 내가 5년 빠른데 말이야. 정희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는 제목 영업부장님께를 영업부장에 대한 경고장으로 고친다. 정희는 경고장을 반절로 접어 영업부장에게 갖고 간다.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자 영업부장이 정희를 한번 흘끔 쳐다본다. 정희는 그저 요구르트나 신문을 배달하고 간다 싶은 너 말고도 지금 들러야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식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선다. 경고장을 다 읽고 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 아니나 다를까 영업부장 쪽이 숨소리도 없이 조용하다. 네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책상을 마주대고 앉아있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하게 네 개의 벽에 부딪혀 울린다. 영업부장 쪽의 침묵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정희는 아연 불안해진다. 태풍 전야의 고요랄까? 정희가 공연히 책상 위의 장부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갑자기 코앞에서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영업부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한번 꽝 치고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다. 사장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서점 총판도 돌아다녀야지 한 달에 보름이 출장인데다 거기다 인쇄 재본까지 다 관리해야지요. 격리가 하겠습니까? 편집 담당도 안 하려고 하지요. 귀찮은 뒤치다거리는 다 제 차지지요. 그런데 뭐? 격리가 접대비 처리를 못 해준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영수증 처리 안 되는 거 제 돈 더 많이 깨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접대술로 몸이 완전히 맛이 갔다고요. 그런데 접대비 몇 푼 가지고 정산해 주느니 못 해주느니 나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사장도 졸음이 확 깬다는 표정으로 입을 쩍 벌리고 있다. 무슨 얘기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정희는 자리에 앉은 채 무조건 정산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닌데 라고 그저 자기나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업부장의 고함에 묻혀버리고 만다. 대기업 물도 먹어봤지만 격리 아가씨가 부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은 또 처음 보네. 참, 영세한 출판사에 다니다 보니까 멀쩡하게 4년째 나와서 발이 부르트게 영업 뛰고 다니는데
무슨 경고장이라고? 저거 이제 보니 완전히 또라이 아냐? 영업부장은 경고장을 오징어포처럼 쫙쫙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책상 위에서 핸드폰과 소지품을 손가방 안에 챙겨넣더니 사장을 향해 사뭇 비장하게 작별의 멘트를 날린다. 사장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사직서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영업은 말을 마친 뒤 돌아서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간다. 사태를 종잡을 수 없어 얼빵해 있던 사장은 영업부장이 출입문을 여는 순간 후다닥 달려가서 영업부장의 옷소매를 부여잡는다. 최 부장, 왜 그래, 갑자기? 그런다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나도 다 알아. 자네 고생하는 거 다 안다고. 최 부장이 사람이 묻어나니까 굳은 일 다 떠맡고 월급도 많이 못 주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최 부장이 나가면 우리 출판사는 어떡하라고 그래. 최 부장 같은 영업의 규제가 날 도와줘야지. 자, 이리 들어오라고. 정의가 원래 좀 그렇잖아. 자네가 이해해. 내가 알아듣게 야단칠게. 사장이 팔을 당기자 영업부장도 못 이기는 척 끌려온다. 둘 다 시뻘겋게 된 얼굴로 각기 자리에 돌아가 앉는다. 쉼표 하나 찍는 짧은 침묵이 지나고 사장이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연다. 김정희 씨, 회사를 위한 충정은 내 이해하지만 조금만 자제해줘. 회사에 다 담당 업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일은 사장인 내게 맡겨. 알겠어? 정희는 울상이 되어 사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격리 7년에 접대비 영수증을 이라고 말머리를 꺼내지만 다시 불도저처럼 밀고 나오는 사장의 말에 치이고 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접대비 승인하고 말고 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응? 정의가 가끔 좀 심할 때가 있어. 말하자면 일종의 노이로제 같은 건데 오늘 점심때만 해도 그래. 우리 다 밥 먹고 있는데 정의는 또 식당이 수익 얼마 낼지 계산하고 있었잖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내가 언젠가는 정의 데리고 심각하게 한번 얘기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어. 내 생각엔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를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정의는 사장의 말을 귀뚱으로 흘리면서 줄곧 영업부장의 비리를 어떻게 조리 있게 고발해야 하나 생각했다. 하지만 사장이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번 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의욕도 꺾이고 만다. 그건 돌이킬 수도 없고 마다할 수도 없는 최후 통첩이었다. 잘못 배달된 것도 아닌 정확히 표적을 찾아온 그것도 오래전부터 준비된 최후 통첩이었다. 그런데 그 최후 통첩을 낭독하는 사장의 눈은 어떤 애절한 진정의 빛을 담고 있었다. 정희는 그저 오줌이 마렵다는 생각만 드는데 왠지 무릎팍이 꺾여서 일어설 수가 없다. 잠자코 주저앉아 있으려니 곧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다. 정희는 벽시계를 본다. 5시 30분. 아직 퇴근 시간까지 30분 남았다. 정희는 자기가 무고하게 봉변당하는 동안 잠자코 있는 이태기가 어떤 표정일지 궁금했다. 정희는 책상 옆으로 고개를 기울여 그의 얼굴을 본다. 이태기는 이 상황에서 졸린지 개슴츠레한 눈을 쓴뻑거리며 교정지의 교요를 보고 있다. 정희는 서랍에서 노란 찰곰으로 묶여있는 접대비 영수증 두 묶음을 꺼낸다. 정희는 가짜로 분류된 꾸러미들을 풀어 금전 출납부에 하나씩 기입한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다시 업무에 열중하는 중인데 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갑자기 험험 하고 목청을 고른다. 사장의 음성은 아까보다 한층 누그러졌지만 어딘지 비굴함이 묻어있다. 사실 장부만 해도 그래. 다른 출판사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곧이곧대로 장부 쓰고 미련하게 세금 갖다 바치는 데는 없어. 출판 시장도 이렇게 불황인데 콕먹만한 출판사들이 세금 꼬박꼬박 다 물고서 어떻게 직원들 월급 주겠냐고. 다들 서로 알면서 장부는 또 그렇게 가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뭔지 귀를 기울이며 기다려보아도 사장의 뒷말은 영영 이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 지불될지 모르는 어음처럼 한없이 지루한 시간이었다. 기다리다 지친 정희는 다음 작업에 몰두했다. 동서남북으로 책상을 마주하고 있는 네 사람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벽시계의 규칙적인 고동 사이로 컴퓨터 자판이 얻어맞는 소리만 타박타박 들려왔다. 태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는 어딘가 황폐했고 서글펐다. 정희는 벽시계가 6시 정각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는 A4 용지를 꺼내서 이렇게 적었다. 6월달 월차 휴가를 신청합니다. 기간 6월 15일 목 1일간 격리 담당 김정희. 정희가 종이를 사장 책상 위에 올려놓자 사장이 정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맥빠진 목소리로 묻는다. 그런데 월차 휴가라는 게 있었어? 정희도 맥빠진 목소리로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글쎄요.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그런 게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희는 절대로 답이 안 떨어지는 복잡한 계산과 씨름하는 꿈을 꾸고 난 아침처럼 등이 진땀으로 척척해오면서 기진맥진한 기분이다. 정희는 이태기를 한번 돌아보고는 힘없이 문을 열고 사무실을 나선다. 정희가 버스와 지하철을 한 번씩 갈아타고 50여 분 만에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사장이다. 아까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어떡하냐. 영업부장은 그만둔다 그러고. 내가 영업부장 들으라고 불어 너한테 화낸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정희는 갑자기 눈두덩이 뜨거워진다. 그런데요. 사장님이요. 제 얘기를 안 들어주셨잖아요. 얘기를 못하게 막았잖아요. 정희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하고 얼른 핸드폰 폴더를 잡는다. 임원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리자 멀리서 은은히 들리는 꽹과리 태평소 소리가 벌써 구판이 벌어졌음을 알리고 있다. 동네 어귀의 골목길로 접어들어 점점 커지는 악기 소리를 따라가는 동안 몇 걸음 앞에서 엄마는 벌써 어깨를 출렁이며 울고 있다. 정희는 왠지 눈물이 나지 않는다. 눈물샘을 바닥까지 긁어서 다 퍼낸 것일까. 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정희는 방문을 잠가놓고 오래 울었다. 행여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소리 죽여 울었다.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서자 이모가 달려나온다. 이모와 엄마는 서로 부둥켜 안고 꽹과리보다 더 크게 대성통곡을 한다. 두 여인은 목 놓아 울면서 10분은 좋게 엉켜있다가 마침내 기진맥진에서는 서로에게서 떨어진다. 물에 부른 것처럼 허옇게 부푼 이모 얼굴을 보자 정희는 비로소 사촌동생의 죽음이 실감난다. 마당 가운데 돗자리가 깔려있고 그 앞에 굿상이 차려져 있다. 굿상 옆에 관 하나가 무명천에 덮인 채 놓여있다. 죽은 사람의 관을 놓고 치르는 관머리 굿인가 광머리 굿인가 하더니 그것이 사촌동생의 관인 모양이다. 무당이 요란하게 요령을 울리자 사람들이 구판 주위로 모여든다. 늙은 무당이 요령을 흔들면서 주문을 읊조린다. 불쌍하신 망자씨, 이 세상 못다 살고 황천가게 되었으니 무슨 고해가 걸렸는고. 주문은 무당 입속에서 구르고 씹히느라 들리다 말다 한다.
주문 소리는 점점 알아들을 수 없게 되고 대신 도포자락 펄럭이며 춤 동작이 격렬해진다. 뒤쪽에서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굿하면 애기 막아질라나? 작년엔 애 삼촌이 물에 빠져 죽더니만. 몽달 귀신이 조카 잡아간 거래.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있던 정희는 기절할 뻔했다. 요령 소리가 뚝 끊기는가 싶더니 죽은 사촌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정희는 얼른 나무 관을 보았다. 무명천이 벗겨져 있다. 하지만 좀 쉰 듯한 사촌의 음성은 무당 입에서 나온다. 늙은 무당 얼굴을 쳐다본 정희는 소름이 쫙 끼쳤다. 어두컴컴하고 푸르스름한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 내 학교 졸업하고 돈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려 했는데 왜 날 보냈어요? 왜 멀리 보냈어요? 혼자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이모는 무릎걸음으로 나와서는 무당의 팔을 부여잡는다. 이모의 입에서는 사람이 가슴에 들어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집채만한 통곡이 터져나온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 살려내. 생때 같은 내 아들 누가 잡아갔어?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다. 애간장을 끓여서 달여낸 뜨겁고도 짜디짠 울음이 흩뿌려지자 구파는 한결 삼엄해진다. 정희의 눈에서 쿨쩍쿨쩍 눈물이 밀려나온다. 조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흐느낌이 들려온다. 이모와 사촌들이 죽은 동생의 혼령을 만나는 동안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와 울음소리가 구판을 뒤덮는다. 이모가 혼절했는지 구판 한쪽에 눕자 사촌들이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다. 어젯밤에 숨죽여 울던 정희도 목구멍을 활짝 열고 목 놓아 울어제낀다. 거의 30분을 큰 소리로 울고 나니 머리가 띵하기도 하면서 마음 한편이 비 온 뒤 하늘처럼 청명하게 개어왔다. 늙은 무당이 물러나오자 그동안 북을 치던 젊은 무당이 앞으로 나와 한 바퀴 돌더니 양손에 칼을 들고 칼춤을 춘다. 정희는 휴지 한 장을 뽑아서 눈가를 닦는다. 코를 한번 풀고 나니 머리가 한결 맑아진다. 앞에 놓인 굿상이 시야에 들어온다. 떡과 과일과 과자들이 접시마다 수북이 쌓여 있고 중앙에 돼지 머리가 있다. 가만히 보니 돼지가 한입 가득 만원권 지폐 다발을 물고 있다. 저게 몇 장이지? 하나, 둘, 셋. 열 장은 좋게 돼 보인다. 쌀 대접 위에도 향로 앞에도 만원짜리들이 놓여 있다. 저게 뭐야? 20만 원은 넘겠네. 한나절 굿하는데 이모네가 돈을 얼마 들였을까? 무심결에 눈으로 이모를 찾던 정희는 이모가 혼절해 있는 걸 보자 절망감에 빠진다. 이런, 내가 또 뭐하고 있는 거지? 사장님 말대로 정말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태기 오빠는 나더러 자본주의 화신이라던가 뭐라고 했지. 다들 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 영업은 왠지 처음부터 날 싫어했고 이태기 오빠는 날 은근히 무식하다고 생각해도 사장님은 날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날 고마워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책 제조원가 한번 뽑아본다고 했던 때가 입사 2년째였던가? 제조원가 따지다가 인쇄소가 그동안 엉터리 견적낸 거 적발해냈고 인쇄소를 교체하면서 제작비가 상당히 줄었지. 그 일에 대해 사장님은 두고두고 칭찬했었어. 정희 씨는 우리 회사의 보배야. 그러고 보니 제조원가 뽑는데 재미들인 것도 그때부터였는지 몰라. 그런 사장님이 나한테 정희는 눈물이 난다.
여상 때 암산왕이라고 학교가 얼마나 떠들썩했던가. 출판사에 청춘을 바쳤는데 내 인생의 좋았던 시절도 이제 가는가 보구나. 정희는 늘 월요일 아침처럼 의욕에 찼고 24시간 편의점처럼 피로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 편의점도 이제 불이 꺼지고 셔터가 내려지고 있다. 정희는 무릎을 세워 얼굴을 묶고 흐느껴 운다. 정희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무릎에 고개를 고이고 있는데 곁에서 엄마가 팔을 툭 친다. 너 지금 10,000원짜리 있니? 왜? 글쎄, 세 장만 내놔봐라. 정희가 가방을 열고 10,000원짜리 세 장을 꺼낸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굿상 앞으로 가서는 지폐 세 장을 돼지 입에 끼워놓고는 고개를 두 번 조아리더니 돌아온다. 살집이 통통한 젊은 무당이 양손에 칼을 흔들면서 이런 대사를 읊조리고 있다. 늙은 무당이 주문을 외울 때와는 달리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다. 아이고, 이 집 인심 좀 봅세. 고래등 같은 기와집인데 주인이 조막손인고 곳간이 비었는고 황천 가는 노자가 이게 뭐야? 한낮이면 한낮만 가고 두낮이면 두낮 돌아오거니 천근 만근이면 천배 만배 복을 줍소사. 돈을 내라는 얘기다. 엄마도 그래서 돈을 가져갔구나. 한참을 울어 어릿어릿해진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기발랄한 의구심이 비집고 들어온다. 무당 일행은 다섯인데 큰 무당 빼고 나머지 넷은 모두 팁에서 일당을 가져가나? 그래서 새끼 무당이 저렇게 팔 걷어붙이고 수금하러 나서는 걸까? 통통한 새끼 무당이 애써 잠재워놓았던 정희의 호기심을 다시 들쑤시고 있다. 정희는 괴로운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미치겠네. 장고잡이 아저씨가 담배 한 보루만 사오라고 하자 이모네 막내딸이 대문간으로 나간다. 정희는 무심히 지켜보다가 불이 나게 일어나 뒤쫓아 나간다. 이종사촌 동생과 함께 담배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불쑥 묻는다. 물어볼 게 있는데 너 혹시 굿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아니? 사촌 동생은 눈과 코 언저리가 빨개진 채 정희를 빤히 쳐다보면서 언니,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내 동생이 저렇게 됐는데 라고 말하고는 팽하니 앞서 나간다. 정확히 오후 1시에 굿이 끝나고 마당에 점심상이 차려진다. 정희는 점심상을 받기 전에 엄마를 두고 먼저 떠날 생각이다. 사촌동생과 얼굴이 마주칠까봐 겁나고 한순간 한순간이 견디기 힘들다. 정희는 A4 용지를 잔뜩 씹어먹은 뒤 고장나버린 복사기 같은 기분이다. 어디를 열어서 어떻게 손봐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모든 게 어제일 때문이다. 격리 7년에 정희에게 이상한 습관이 붙은 건 사실이다. 그동안 식당, 버스, 슈퍼마켓, 문구점, 제과점, 결혼피로연, 장의사, 구두닦이, 길가의 신문 가판대까지 정희는 거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했다. 뿐인가? 가령 여상 동창생 패거리가 있는데 넷 중에서 둘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둘은 막가파식 소비 구조 때문에 이미 신용 상태에 위험 신호가 왔고 소비 부문에 과감한 다이어트가 시급하다. 물론 정희는 상태가 안 좋은 친구 둘을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굿판이라는 걸 생전 처음 접하고 보니 꼭 한번 대차대조표를 뽑아보고 싶다는 의욕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까짓건 포기하면 된다. 정희는 소변을 보고 떠날 생각으로 집안에 있는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 문은 잠겨있고 안에 인기척이 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기다린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나온 사람은 뜻밖의 늙은 무당 만신님이다.
정희는 저도 모르게 무당의 옷소매를 잡는다. 그 용기에 자신도 놀란다. 무당은 눈을 치뜨면서 무슨 일이냐고 표정으로 묻는다. 정희는 꼬이는 혀를 애써 풀면서 간신히 요즘은 굿하는 집 드물지요? 하고 묻는다. 역시 스스로도 예기치 못한 질문이다. 가까이서 보니 늙은 무당은 눈빛은 형형한데 눈가는 쪼글쪼글 주름져서 올빼미 같다. 무당은 어이없는지 헛!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더니 드물지, 드물어! 라고 중얼거린다. 그 한마디 대답에 아연 용기를 얻은 정희는 내친김에 질문을 밀고 나간다. 그런데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죽은 아이의 이종사촌 누나 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굿 한번 하는데 얼마 드는지. 그러니까 돈 말이지요. 늙은 무당의 낯빛에 경계 경보가 뜬다. 와? 굿 할라고? 정희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다.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얼마 받고 얼마 쓰고 이익이 얼마 남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거든요. 제가 출판사에서 격리 담당인데요. 딴 뜻은 없고 제가 그냥 격리를 하다 보니 습관이라면 습관이고 취미라면 취미이기도 하고 격리만 7년을 했거든요. 여상을 나와서 어허 이 무신 토끼 연불 같은 소리? 병력 같은 호통에 정희는 말문이 닫힌다. 돼지 머리를 칼로 찍는 듯 당장의 편육 조각이 사방으로 편편히 튈 것 같다. 정희는 정수리에 찌리 전율을 느낀다. 여기가 오대고 초상집 아이가 망자의 관을 마당에 모셔놨네. 혼백이 여직 집을 못 떠나고 있어. 줄줄이 흉사를 만나 사람들이 혼이 쑥 빠져갖고 시방 거의 이승 사람들이 아닐세. 오늘 아침에사 조왕신을 달래고 삼신님한테 빌고 해서 개우 망자를 서승으로 여워 보낼 판인기라. 그런데 여거가 워대라고 감히 돈 얘기를 꺼냈쌌노? 부정타겟이리. 무당은 부정을 물리치려는지 손사래를 치면서 후이 하고 휘파람 소리를 낸다. 정희는 사시나무 떨듯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늙은 무당의 푸르딩딩한 얼굴을 한번 힐끔 쳐다본 정희는 얼른 눈을 내리깔고 만다. 이게 다 화장실 문 앞에서 무당을 만난 탓이다. 배설하고 나오는 사람과 배설하러 들어가는 사람 사이의 동질감을 깨치는 순간 슈퍼에서 옆집 아줌마를 봤을 때처럼 만만하게 옷소매를 붙잡고 만 것이다. 정희는 오금이 저린 나머지 다리를 절름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현관까지가 강 저편 언덕처럼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중인데 뒤에서 다시 늙은 무당의 목소리가 들린다. 큰애기, 일로 와서 나 좀 봅서. 돌아보니 늙은 무당이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서 정희를 손짓으로 부른다. 식탁 앞에 불려간 정희는 주리를 틀든지 인두로 지지든지 이젠 꼼짝없이 무당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하며 숨죽이고 앉아있다. 하지만 늙은 무당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한결 부드럽다. 내 안적가정 최종적으로 계산서를 안 뽑아봐서 모르겠네만 일단은 이 집서 200만원 받아갖고 재물 장만하는데 30만원 썼고 광목천 뜨고 이것저것 사는데 또 15만원 더 갖고 봉고차 한 대 하루 빌리는데 10만원 그렇게 하면 우째 되노? 55만원 나오제? 그럼 남는 돈하고 구판에서 들어온 복채하고를 갖다가 우리 식구들 품값을 나누지. 아무래도 거반은 내한테로 떨어진다고 봐야지. 우회든 동 내가 만신이니께. 대강 그런 줄 아시고. 그런데
내 큰애기 궁금한 거 가르쳐줬으니 나도 좀 물어봄세. 내가 굿하는데 칼, 작두, 광목천, 북이나 징 그런 거 쓰지 않는가? 회계장부 쓰면서 그걸 다 소모품비로 잡으니까네. 제조 원가가 영 맞지 않는단 말이지. 그게 헷갈리니깐 대자도 접혔을 때 이게 돈 몇 푼도 안 되는 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맨치로 동남풍이 불면 유동자산에 붙었다, 북서풍이 불면 고정자산에도 붙었다, 왔다리 갔다리 내사마 어석버석 정신없네. 그거 우째야 좋을지 좀 한자락 가르쳐주게. 그리고 또 하나. 입대껏 그만치 격리일했으면 세금 환급 받는 법도 알겠구만. 좀 가르쳐줘. 요즘은 관공서나 단체 같은 데서 하는 행사에 많이 가니까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세금도 꼬박꼬박 낸다니까. 어디 세금이 사람 가리든가. 서서 번 돈, 앉아서 번 돈, 누워서 번 돈 안 가리네. 과부 뒷짐도 훑어내는데 벌이도 점점 시원찮아지는데 세금이 마 언성시럽구마. 넉놓고 무당 얼굴을 쳐다보던 정희는 입을 약간 해벌린 채 중얼거린다. 할머니 복식부기 하시네요. 우리 사장님도 단식부기밖에 못하는데. 내도 옛날엔 도깨비 대동강 건너는 맨치로 얼렁얼렁 했지. 그러다가 잔치 끝에 쌈난다고 호랑말코 같은 별일 다 겪었지. 요즘 세상이 어디 그렇게 물렁한가? 옛말에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 했네. 그래서 내 손주딸 부기책 갖다가 좀 배웠지. 나는 식구들하고 돈 가를 때도 회계장부를 앞에다 딱 갖다 놓고 하거든. 군말 있을 택이 없지. 세금 미리 떼내고 거기서 내가 50%, 소대감이 20%, 나머지가 10%씩 칼같이 잘라가니께. 떡고물 부스러기 한 조각도 했단 데 떨어지는 법이 없지. 복식부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서도 결산할 때는 훨씬 편해야. 단식부기야 얼라들 산수지. 정희는 얼빠진 표정으로 늙은 무당을 쳐다본다. 뇌세포가 더위 먹었는지 생각이 이렁이렁 한 데 얽혀 엿가락처럼 늘어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정희는 퍼뜩 정신이 또렷해졌고 몸에 원기가 돌기 시작했다. 곧 목구멍쯤에서 뚝이 터진 듯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기양양한 나머지 말꼬리가 하늘로 치켜 올라간다. 그건 말이죠. 참, 아까 소모품 얘기 질문하셨지요? 소모품은 흔히 한 번 써서 없어지거나 내구 연한이 1년 넘지 않는 걸 소모품으로 치지요. 소모품은 유동자산으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내구 연한이 1년 넘는 데다 시가 30만 원 이상이면 이건 유형자산, 그러니까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매해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 계산에서 재료비가 아니라 경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제 생각엔 북, 꽹과리, 칼, 작두 이런 것들은 다 1년 넘게 쓰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광목천은 아까 보니까 굿하면서 쫙쫙 찢던데 그러면 한번 쓰고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복식부기 하시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10대 가수들이 랩을 하듯 고르고도 빠른 템포로 설명을 해나가면서 정희는 간간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목에 흐르는 땀을 닦는다.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관공서나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도 많이 간다고 하셨으니까 말인데 가정에서 받는 돈은 세법이 적용 안 된다고 봐도 되고 법인체에서 받는 경우가 문제지요. 환급받는 방법을 물어보셨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죠. 매년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주민등록번호만 말해주면 원천 징수된 소득 목록이 컴퓨터에 다 뜨거든요. 무당, 아니 무녀, 아니 어쨌든 무당은
소득 항목에 자유직업 소득으로 적으셔야겠네요. 이윽고 얘기를 다 끝났을 땐 한 30분은 좋게 지난 듯 했다. 마당의 구판이 깨끗이 치워지고 손님들은 점심 식사를 다 마쳐가고 있었다. 마당에서 빈 음식 그릇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정희는 목이 말랐다. 정희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유리컵 한가득 수돗물을 받아서는 벌컥벌컥 마신다. 그러고는 가방을 메고 이모네 집을 나선다. 정희는 이야기가 끝난 뒤 늙은 무당하고 제대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지 어쩐지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한 건 대문관으로 나오는 동안 마당에서 서성대는 친척들 그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직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게 사랑밖엔 난 몰라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모네 동네 골목길을 빠져나온 정희는 대로변을 따라 걷는데 갑자기 뛰고 싶어졌다.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서 뛰다 보니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정희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실실 웃음이 났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허리를 꺾어 웃었다. 정희는 다시 뛰고 싶어졌다. 뛰다 보니 눈가에 물기가 벙벙하게 번졌다. 맞바람에 눈이 씌어서 눈물이 난 건지 무엇이 슬퍼서 눈물이 난 건지 알 수 없다. 이 사람 드디어 미친 거죠? 네, 격리 7년에 계산만 하다가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님 돌아버렸나? 네, 출판사 사장이 정신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좀 받아보라고 하는 게 괜히 한 말 같진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아마 그렇다면 정희 씨에게 무언가 문제가 조금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희 씨를 보기엔 좀 과하게 직업병에 걸렸구나 싶었는데 말이죠. 사촌동생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버린 구판에서까지 그 직업병이 도진 걸 보면 이건 단순한 직업병이라고 하기엔 조금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이모네 집을 나오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대목에선 정말 미쳤구나 싶었어요. 아니면 혹시 죽은 사촌동생의 혼이 빙의 된 건 아닐까요?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막 과격하게 정희 씨를 미친 것 같다고 몰아댄 건 말이죠. 정희 씨의 상태가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좀 지나쳐 보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그 일에 몇 년씩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직업과 관련된 조그마한 습관 같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게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조금 과하다 싶게 드러나게 되면 그걸 흔하게 하는 말로 직업병이라고 하는데요. 정 씨는 그 직업병이 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하다 못해 넘치는 거죠. 너무 심하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정희신 그 슬프고 아픈 자리에서까지도 자신의 호기심을 멈추지 못했으니 중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쩐지 막 재미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슬프다고 하기도 좀 못한 어정쩡한 기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특별히 어떤 직업병이랄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오디오북 유튜브를 하면서는 저도 느끼는 직업병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죠. 어떤 단어든 문장이든 눈에 보이기만 하면 입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길을 걸어가면서 간판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 김밥 천국을 지나치거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라는 그런 제과점 간판 밑을 지날 때
저도 모르게 마치 성우처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또는 홍보 전단지를 받아들거나 서점에 들어가서 아무 책이나 뽑아들면 그걸 작은 소리로 읽고 있는 겁니다. 웃기죠? 세상에서 제일 저렴한 핸드폰 가게로 오세요. 점심 식사는 우리 땡땡 뷔페에서 해결하세요. 라고 마치 광고하듯이 흥얼거리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직업병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직업병이나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직업병을 가진 경력 7년차 경리인 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조선희 작가의 단편소설 경리 7년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